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레트 여러분. 오늘도 알집을 뽑을 거예요. 저희가 알집을 많이 뽑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웨이팅을 많이 하고 성공도 잘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나면 웨이팅 영상보다는 아니면 알집 영상보다는 뭐 정보 영상 위주로 채팅 위주로 올릴 텐데 지금은 저희가 번식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줘야지. 그렇죠? 여러분들이 아, 랩탈리아가 아, 이 정도 능력은 실력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? 그러면 오늘은 5월 28일 날 술을 드셨고요. 네. 6월 20일 날 알지면 물었던 네. 림보리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갑시다. 슝. 어우, 저기 비춰지긴 하네요. 그죠? 우리 림보리가 짠. 알집을 잘 물고 있죠? 거미줄을 쳐서 알집은 잘 물고 있네요. 그러면 핀셋을 준비해서 핀셋 거미줄을 걷어내고 지금 보시면 와! 이놈의 자식이 털을 흘려는데 알집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빵빵하죠? 지금 날짜는 10월 16일이에요. 아직 20일 한 달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항상 관리하는 게 일주일 단위여서 일주일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알집을 정확히 4주가 30일 맞추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미리 좀 빼려고 합니다. 그러면 빼볼까요? 얘는 지금 알집 잘 관리하고 있는데 빼먹을까 해서. 우와, 발로 치는 거 보이세요? 발로 알을 자꾸 치는 거 봐요. 쫑! Sorry? Sorry? 아, 우리 림브리. 알 어디 갔어? 알 어디 갔어? 우리 알 어디 갔어? 알 어디 간지 지금 또 알 찾고 있죠? 이때가 제일 불쌍해요. 알 찾는 암컷을 보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관리를 해서 빨리 빼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부활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집은 많이 망가뜨리지 않아서 이 상태로 닫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세팅은 뭐 아시죠? 이거 대충 이제 보셔도 아실 거예요. 골리아드 신처에 예, 물그릇은 큰 거, 네 바닥재. 지금 바닥재는 에코스 썼는데 저희가 번식하면서 너무 많은 애들을 사육장에 옮겨줘가지고 지금 피하자나 이런 걸 못 썼어요.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알집으로 슝! 지금 알집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. 지금 안에서 대굴갈굴 구르는 건 않고 지금 안에가 또 뭉칫뭉칫한 게 그러니까 안에서 잘 구르는 느낌이 아니라 안에 뭐가 있는데 약간 림프 느낌이에요. 림프 정도 돼서 애들이 안에서 걸리적거리적거려서 떼굴떼굴 구르는 느낌은 아니에요. 알 상태도 포샤시하게 뿡뿡하게 빵빵하게 뭐 뿡뿡빵빵 잘 흘러올라 있는 거 보니까 림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? 어차피 림프면 아시죠? 림프면 얘네들 살짝 붙여가지고 또 작업을 칠 거예요. 애들 탈피껍질이 보이는 거 보니까 림프 보이시나요? 애들이 네 지금 탈피껍질이 보일 때부터 느끼셨죠?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림프가 아닌 스파이더링입니다. 스파이더링 상태여서 한번 쏟아볼게요. 여기 림프 한 마리 있네요. 림프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? 림프 림프도 한 마리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여기도 알이 있네요. 알도 있고 아직 네, 부화 못한 애들도 있네요. 이 다리 모양은 나와있죠 아래? 네, 얘도 곧 림프가 될 것 같고 애들은 많이 클린하게 나왔습니다. 거의 대부분 클린하게 저기도 막 탈피해서 색깔이 좀 다른 애들 있죠? 애들은 거의 99% 클린하게 잘 나왔네요. 개체도 지금 얼핏 봐도 한 150에서 200마리 되겠죠? 150마리 정도? 150마리 정도 되겠네요.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?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큐, 일반적인 기본 인큐에다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네들 스파이더링이라 봉합수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기본 인큐에다가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무정란들 몇 개, 한 다섯 개 정도 빼놓고 했는데 지금 애들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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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. 지금 뭉쳐있는 애들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나요?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
네, 이렇게 물고 있어요. 이게 물고 있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란들 걔네들이 안에서 영양분이나 수분 공급 때문에 물은 거예요. 근데 물었는데 지금 안 놓고 애들이 저렇게 여럿이 달라붙어가지고 춤을 추고 있네요. 저 억지로 뛰면 도가가 부러질 것 같아서 억지로 뛰진 않을 것 같고요. 좀 여기저기 지금 물고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쟤네만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지금 얘들처럼 파이더링 관리통에 이렇게 넣었고요. 그리고 붙어 있는 놈들, 이렇게 붙어 있는 놈들이 좀 생각보다 많죠.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. 어제 뭉쳐있었던 아이들을 넣었던 인큐베이터 지금 보시면 애들이 다 떨어져 나와 있죠? 애들이 물고 있었던 알들은 지금 까맣게 변해서 다 꺼내서 버렸어요. 제가 버렸고 지금 애들 다 떨어져서 나와 있는 거. 지금 인큐베이터가 습도가 좀 높다 보니까 쉽게 붙어있던 게 물렁물렁해지니까 애들이 이빨을 빼고 이렇게 다 분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.